자, 잘생긴 제 얼굴을 잘 안 보이죠? 오늘 기타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제 얼굴이 좀 잘리더라도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이 영상 중장년 기타 고수 프로젝트 제가 오늘 제목이 오브리 고수가 뭘까? 오브리 고수가 어떻게 하면 될까? 잘 치는 거와 못 치는 거 차이가 뭘까? 또 근본적으로 왜 잘 치려 할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잘 친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은 겉면으로 뭐 보이는 것일까? 귀로 듣는 것일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제가 그 오늘 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여러분들이라는 것은 제 영상을 보고 있으면서 기타를 잘 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기준하는 겁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고수들은 어차피 영상 안 보잖아요. 제 영상 고수들이 뭐 조촌장 영상 봅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기타를 잘 치고 싶다. 그래서 계속 뭔가를 고수들 걸 보고 뭔가를 하는데 세월이 지나도 뭐 실력적으로 느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50보 100보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솔직히 기타란 게 그렇게 뭐 영상 유튜브 영상 보고 뭐 아 알았다 해서 뭐 잘하는 이게 신봤다고 똑같은 거예요. 뭐 그 산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삼을 캐잖아요. 어쨌든 삼을 캐려고 하면 일단 산에 가야 되잖아. 열심히 다녀서 신봤다 인삼 캐수요. 뭐 인생이 달라집니까? 수백 년짜리 캐고 한다고 그게 몇 사람 나옵니까? 기타 잘 친다고 인생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기타들 그렇게 또 잘 치기가 신봤다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산을 헤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그게 산삼이 보이는 것이지 그냥 동네 시문하는 장례삼이나 그런 거나 뜯어먹고 지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큰 삼삼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 또 조촌장의 깊이를 알겠죠. 그죠? 바로 조촌장은 그렇게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 조촌장 영상 항상 보면 잘 가르치던 영상이 있던데 그냥 기타나 강의하지 뭐 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러죠. 저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 목적이 뭐냐면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르치주는 거는 늘려 있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뭐든지 늘려 있는데 그 가르치주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다 섭득이 돼서 고수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다 고수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신기하다 고개 숙여서 그죠. 어떤 사람은 제가 오브리 고수가 되고 싶습니까? 고수가 되려면 이렇게 하세요. 고수라는 말 쓰니까 이제 나를 또 좀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싶고 나를 좀 까부수고 싶은 사람 이런 댓글 달고 나한테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당신이 뭐 고수입니까?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제 쉽게도 이런 식이죠, 그죠? 진짜 그런 댓글 달거나 그런 걸 나한테 문자 보는 사람 보면 참 정말 내가 볼 때는 어린애 같아. 아주 수준이 댓글 수준이라기보다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 사고방식 그 수준이니까, 그죠? 이 세상에서 자기는 공부를 안 했지만 맨날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만 1등으로 치고 자기는 잘 못하지만 잘하는 사람이만 따지는 그런 사람들은 그게 바로 가장 나쁜 사대주의에 쩔어있는 사람이에요. 지는 공부 못했으면서 맨날 내 친구 이어서 서울대학교 나오는데 뭐 우리 삼촌이 누군데 이런 사람들 있죠. 누가 뭐 기타 잘 치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기타는 누가 잘 치는데 자기는 기타 못 치면서 맨날 남 고수들 이야기하는 거. 그 사대주의에 쩔어서 세상 사는 그런 사람들은 평생을 가도 자기는 기타 못 칩니다.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서 조현민 촌장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오늘 이 강의에서도 들어있습니다. 항상 오늘 강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시고 도대체 조 촌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알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영화나 소설 읽어도 그냥 줄거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다 읽고 난 뒤에는 이 사람이 이 독자가 독자에게 뭘 던져주는지 그 메시지를 나는 그게 좀 수준 있는 사람, 수준 있는 사람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냥 맨날 반주만 틀어놓고 따라가는 그런 음악 하려고 하면 이렇게 다 칠 필요도 없어. 그냥 반주 틀어놓고 구장구장 따라가는 그런 영혼 없는 그런 음악 하려고 하면 그냥 하면 되지. 그죠? 자, 오늘의 내용은 이제 얼굴 안 보이고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전에 똑같은 옷을 입고 제가 저 마당에 나가서 부른 맨기타, 그러니까 음향을 절대 끼우지 않은 언플러그드, 그러니까 전기도 꼽지 않은 언플러그드의 기타로서 내 목소리로 그대 사랑 안에 머물러라 노래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모르는 사람도 많겠지만 일단 그렇다 칩시다. 자, 악보를 보면 제가 지금 악보를 아까 그 영상 찍을 때는 악보 안 보고 불렀는데 오늘 강의는 지금 제가 앞에 악보를 놓고 할게요. 물론 악보 없어도 뭐 강의는 하지만은 잘 보세요. 오늘은 여러분 제 손을 잘 봐야 됩니다. 자, D 마이너 키로 칩니다. D 마이너를 치면 먼저 D 마이너로 난 항상 울고 싶진 않지만 그대 이 뭐예요? G 마이너죠. D 마이너가 나오면 4도 하면 G 마이너 나오죠. 사랑하네 그렇게 이게 뭐예요? A7이죠. A7 1이 잡는 사람도 돼. 좋아요. 1이 잡아도 좋습니다. 1이 잡고 저는 무조건 1이 잡는 걸 원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좀 그냥 아르페지오 하는 사람들이 그냥 저는 간단한 그냥 A7인데 자, 1이 잡기도 하고 1이 잡기도 하죠. 자, 어쨌든 D마이너가 나오면 G마이너 A7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 C도 나오고 F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B플랫도 나오는데 B플랫 메이저 7이 나와요. B플랫은 이렇게 생겼는데 B플랫 7은 중간 손을 떼면 되는데 메이저 7은 손가락이 이렇게 바뀝니다. 요런 모양이죠. 요렇게 요렇게 중간에 요렇게 요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삼각형 모양 요렇게 되죠. 그죠? 자, B플랫을 벌리고 중간에 라를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B플랫 이렇게 바렐 해야 되고 자 바렐 하고 약바렐 하든지 큰 바렐 하든지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고 어쨌든 D마이너, G마이너, A7, C, F, B플랫 이렇게 나옵니다. 자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그러면 G마이너는 이 바렐 안 하는 코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G마이너가 여기서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럴 때 G마이너는 한수 없이 여기 잡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노래를 기본 코드에서 불러볼게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잘 보세요. 오늘 뭐 강의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모르더라도 제 손을 봐요. D 마이너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피코로 쳐도 되고 손으로 쳐도 되는데 핑거링으로 해도 되고 이 피코로 쳐도 됩니다. 제가 피코로 쳐볼게요. 자, 솔로 고고입니다. 쿵쿵. 자, 솔로 고고라 해서 큰 주법이 있는 게 아니고. 고고를 느리게 치면 솔로 주법이에요. 이걸 느리게 치면 솔로 고고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16비트에 넣어주면 되고 난 항상 울고 싶진 않지만 그대 사랑 안에 그렇게 자 A7 서스포에서 서스포는 두 줄만 잡는데 서스포에서 다시 A7 한 줄 요렇게 두 줄 잡았다가 한 줄 내려온단 말이에요. 여기 서스포에다가 요렇게 A7 요거는 아무 관계 없고 서스포에다가 한 개 딱 뛰면 A7 된다고 그런 경우 많이 나오죠. 침묵으로 말하는 그대의 눈빛으로 난 E마이너는 E마이너 7 나는 D마이너에서 E마이너는 잘 안 나오는데 요런데 특이하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내게 찾아온 사랑 요게 D마이너인데 D마이너가 결국 다른 말로 결국 여기 B플랫 메이저 세븐입니다. B플랫이나 메이저 세븐이나 D마이너가 같음을 이렇게 잡는 게 자 사랑의 힘으로 어느 곳 다가온 그날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 소리가 너무 크게 나갑니까? 노래보다도 기타 소리가 좀 잘 칠까요? 그대 사랑 안에 머물러 제가 여기까지 불렀는데 D마이너, G마이너, A7이 모든 걸 다 차지합니다. 노래 안에 아까 전에 뭐 기껏 나온 게 뭐입니까? E마이너, 7 나온 거 하나 외에는 전부 D마이너, G마이너, A7 지금까지 불렀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생각해봐요 C가 나왔네요. 우리 사랑을 모든 것이 사라진 나 해도 우리가
사랑을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자, 제 손을 보라 했잖아요, 오늘. 제 손을. 여러분, 지금까지 쳤는데 여러분이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치면 고수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면, 예를 들어서. 자, 한번 보세요. 어쨌든. 지금 D 마이너 여러분들 잡는 D 마이너 내가 이렇게 잡으라 그랬죠. D 마이너는 항상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잡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빨리 요 3번 손가락 움직일 수 있도록 D 마이너 자 G 마이너 A7을 했는데 결국 제가 노래하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기타를 지금 배우려 하지 않고 그냥 조촌장 노래만 듣는 사람들은 지금 뭘 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대에서 노래하면 노래 가사에 일단은 노래를 일단 듣는데 그 70% 집중하죠. 혹시 노래 박자 틀리나 노래가 뭐 삑살이 나나 음정이 틀리나 이게 우선이죠. 기타가 우선입니까? 노래 부를 때는 기타가 우선이 아니에요. 사실은 맞죠? 기타는 그냥 그야말로 기타는 뭐야 동반할 반자 동반해주는 연주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해주는 반주일 뿐이잖아요.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기본 코드에서 다 불렀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죠. 이제 노래하는데. 그러나 이제 슬로고 같은 거라든지 박자라든지 코드의 변환 이거는 정확해야 되겠죠. 아직까지 코드도 제대로 정확하게 못 짓는 사람이 뭐 입에서 고수가 되고 싶다, 잘 치고 싶다 이런 이야기 나왔다 하면 그거는 욕을 엄청 드려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좀 치고 어느 정도 리드미컬하고 뭔가가 좀 이제 고수로 가야 되겠다는 그 단계 왔을 때 내가 이제 스케일을 해야지 이제 바레를 쳐야지 파워 코드를 쳐야지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내가 부르는 요 정도 노래도 반주도 못하면서 뭐 스케일 해야지 뭐 고수가 돼야지 이런 생각하는 이런 말 꺼내는 자체가 이미 음악에 대한 그 모독입니다. 내가 쓸 말이 없어서 모독이라 하는데 모독까지는 아니겠죠. 그러나 제 말은 어떠시냐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노래나 부르고 지내란 말입니다. 그냥 잘 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놈만 쳐도 잘 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당구도 80, 120, 150, 200, 250 정해놨는데 어느 당구장에 가면 300이야 마세이 금지해놨죠. 예? 마세이 여러분 몰라서 못 칩니까? 당구 80, 50만 돼도 마세이가 어떤 딱 뭐가 마세이는가 압니다. 딱 줄 당구대를 세워서 치는 걸 마세이라고 합니다. 그 마세이인 줄 압니다. 그런데 왜 300 이하는 치지 마라고 합니까? 당구장에서. 이제 원리 이해를 하겠어요, 기타도. 예? 하겠습니까? 50도 마세이 치면 되지, 왜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구장에서 지키는 건 300 이하 마세이 치지 마라고 해서 안 치면서 기타는 코드 여기 조금 몇 개 알면서 막 여기 막 스테이를 알고 뭐 하이 코드가 어떻고 어디서 주스 들은 거는 막 있어서 하이 어떻고 뭐 펜타토닉 이런단 말입니다. 그 단계가 될 때 하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똑같은 노래를 D 마이너를 여기서 잡을게요. 자 D 마이너 봐요. 이게 D 마이너잖아요, 그죠? 이게 D 마이너 맞죠? 이게 A 마이너, B 마이너, C 마이너, D 마이너잖아요, 맞죠? D 마이너죠. 그 다음에 G 마이너 똑같습니다. G 마이너 똑같은데 G 마이너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G 마이너가 그죠? 왜 이건 D 마이너에서 G 마이너니까 E 마이너, F 마이너, G 마이너니까. 그러면 D 마이너, G 마이너 나왔고 그 다음에 B, B 플랫. 그 다음 여기가 A죠. A인데 섞어놔서 손가락을 떼면 뭐 A7이잖아요. C는 나오고 이게 C죠. C. C 그죠? 이게 C잖아요. C. C. 아니면 이쪽으로 가도 되고. 그럼 F는 또 어디 나옵니까? 이게 F죠. 여기 F. 자, 지금 내가 D, 여러분들의 D 마이너 곡을 여기서 다 불렀는데 그걸 그대로 미들이나 하이로 포지션만 옮기면 여기에 있는 코드가 이제 다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일부러 지금부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에 기본 코드를 안 쓰고 미들 바레 코드로만 이 노래 불러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 차이를 뭔가 느껴봅니다. 이제 직접 비교 체험합니다. 지금 눈으로 한번 느껴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을 할 겁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치도 되는 걸 왜 이렇게 치는지 그걸 질문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대답해보세요. 자 갑니다. 아까 전에 여기서 나 항상 울고 싶진 않지만 그대 사랑하네 그렇게 이렇게 주요 3화음 D 마이너 G 마이너 A7을 했던 걸 여기서 쳐볼게요. 자 갑니다.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난 항상 울고 싶진 않지만 그대 사랑하네 그렇게 침묵으로 말하는 그대의 눈빛으로 난 이마에 있는 나 사랑의 힘으로 어느덧 다가온 그날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그대 사랑 안에 머물러 생각해봐요 우리 사랑 사라진다 해도 우리가 나누었던 그날의 꿈을 이제 내려가 봅시다 잊을 수 없을 거야 A7 언제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또 하나의 군대가 생각해봐요 우리 사랑을 다시 만날 그날이 위해 자 여기서 D마이너 치고 G마이너 A샵 나고 C F 이렇게 잡던 거와 여기서 잡던 것과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뭐예요? 이게 여기서 치면 고수고 여기는 고수 아니고 여기 치야 고수입니까? 그럼 고수들은 무조건 D마이너나 또는 나오면 일부러라도 여기 치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음악을 내가 여기서 D마이너 치는 거다 여기서 D마이너를 침으로써 남에게 내 손가락이 뭔가 모르게 좀 고수처럼 보이려고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겠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음악은 내가 그랬죠. 음악은 표현과 표출의 그 예술이면서도 일종의 퍼포먼스죠. 퍼포먼스가 뭐예요? 뭔가가 행위를 만들어내는 게 퍼포먼스잖아요. 그 이렇게 이제 D 마이너를 잡음으로써 일부러 남한테 보여주는 게 B 여기 잡고 A 이렇게 잡고 G 마이너 이렇게 잡고 그죠? 일부러 딱 이렇게 노래는 여러분 내가 만일 그냥 라이브에서 무대에서 노래한다 생각하고 여러분 앞에서 내가 노래하는데 일부러 여기 안 잡고 여기서 난 항상 울고 싶지만 않지만 그대 사랑 안에 그렇게 그러면 이제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아, 야, 저 사람 야, 저 노래를 야, 하이 이 우리가 잡기 어려운 이 발행을 하면서 막 치네. 아, 야, 잘 치네. 이렇게도 하겠죠, 그죠? 자, 이 잘 친다, 고수다는 개념은, 이 발에만 이렇게 잠닫고 고수가 아니라, 이 발에를 잡음으로써 이 피킹을 터치하는 이 치는 것도, 베이스를 건드려 줄 건지 이저 전체를 건드려 줄 건지 어디서 약하게 치고 어디서 강하게 칠 건지 어디서 어떻게 이 뮤트가 들어갈지 이게 다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근데 이런 거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말이야 이런 거는 그냥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터득한 음악적 자기만의 그냥 자기 것이에요 그걸 뭐 뭐라고 뭐 영어 단어 써가 뾰족한 뭔가 단어를 쓰기는 그런데 그런 한 모든 노하우는 자기가 만들어 나간 노하우는 음악의 기본을 가지고 지가 이제 만들어가는 열준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흘렀냐에 따라서 이제 좀 잘 친다 못 친다 조금 구분 되겠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여기에 취해야 될 것을 여기 친다. 또 여기 칠 걸 여기 친다. 야, 잘 친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두 개 지금 비교해봤잖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여기도 봐요.
난 항상 울고 싶진 않지. 이렇게 물치면서 그대 사랑 안에 그렇게 이렇게 칠 수도 있고 난 항상 울고 싶진 않지만 그대 사랑 안에 그렇게 시작은 시작은 로에서 했는데 중간에 그 오도함을 일부러 A를 미들에서 잡아줘 발을 잡아주는 거라 또 그러고 또 반대로 시작은 여기서 하면서 그 꼭 내려가는 거 있거든 난 항상 울고 싶진 않지만 그대 사랑 안에 그렇게 시작은 발에서 했는데 또 기본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 잘 친다 못 친다 고수다 아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 등급을 스스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선을 굽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예, 뭐 어떤 그래서 여러분들 또 기타 가르치는 사람들의 다른 영상들을 많이 보면서 아, 저 사람은 가르치는 거 저 사람은 고수네. 아, 저 사람은 잘 치네. 이렇게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판단하고 들어감으로써 여러분들의 음악적으로 점막적인 이 그 융통성은 없는 거예요. 음악은 인품적으로도 성품, 인품이라기보다 성품입니까? 인품이나 성품적으로도 그 뭐랄까 독하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여유가 있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적으로 좀 여유가 있게 음악을 즐기면서 잘 치는 사람이 있고 독한 심정으로 잘 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당연히 독한 음악은 원치 않습니다. 공부도 남을 이기려고 독하게 공부해서 서울대 가고 하버드대 가고 유학 갔다 와서 잘나서 출세한 사람들 보면요. 인간미 하나도 없어요. 제 주변에 친구들도 그런 놈이 있습니다. 저도 인문계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왔기 때문에 주변에 공부 잘하는 놈 많습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 아예 안 만나, 이거. 그러면 지는 공부 잘한 것만으로 세상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잘난 놈이기 때문에. 기타도 마찬가지요. 기타도 지 잘 치는 것 같고 맨날 밑에 사람들 맨날 그 하수들 치는 거 보고 우습게 생각하고 지가 최고라고 이리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같이 놀아봤자 재미없어. 그래서 저는 고수하고 놀면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적으로.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대충 이야기 여러분 의미를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자꾸 고수가 되고 싶다, 뭐, 어머니 기타를 잘 치고 싶다, 뭐, 하는 것은 100번, 1000번 어떤 존재하는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약 하나, 밥 먹는 행위가 싫어서 알약 하나만 먹으면 배부른 게 안 나오나 하고, 맨날 그럽니다, 사람. 근데 막상 그런, 이게 나왔다. 뭐 우주인들은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 우주에 가는. 여러분 나왔다. 그거 잘 팔릴 것 같아요? 안 팔립니다. 왜? 말은 인간은 그렇게 하지만 인간의 근본은 있죠. 먹는 행위에서 즐거움이 와야지 내가 포만감을 느끼지. 예? 먹는 행위가 없는데 알약은 듣는데 배가 불러서 위가 배불러서 한다.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기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수가 되어가면서 이런 걸 하나씩 알아가는 치는 재미에서 내가 즐거움을 가지는 것이지. 내가 불쑥 어느 날 알약 하나 턱 먹고 난 뒤에 누구 영상 하나 몇 개 보고 뭐 공식 하나 몇 개 외우고 뭐 원칙 원리 몇 개 배웠다고 내가 고수가 떡 되어 있다. 그런 기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원리, 원칙, 규칙, 뭐 공식 이런 데 좀 얽매이지 마세요. 얽매이지 마란 말입니다. 뭐 발의 코드를 잡아야지 뭐 어떻다 뭐 펜타토닉 이런 데 자꾸 얽매이지 말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즐겨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하나씩의 부분뿐입니다. 부분. 예? 자동차는 2만 개의 부품은 자동차 하나 굴러가는데 필요한 요소일 뿐이지 아 내가 이걸 하나 알아 오늘 엔진 오일 좀 좋은 거 알았다고 차가 잘 간다. 야 기름 평소보다도 좀 좋은 기름 넣었다. 잘 간다. 오늘 뭐 그 저 안 하던 그 옥탄가 높은 거만 넣는 거 있잖아요. 불 뭐 불샥 하는 거 있잖아. 뭐 넣으라 하는 그거 하나 넣었다고 차가 뭐 깨끗해졌다. 그거는 내가 드라이브하고 내가 운전하고 내가 차를 아끼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과정에서 하나씩 생겨나는 나의 부분적인 일일 뿐이지 그렇게 함으로써 차가 훨씬 높아졌다 훨씬 잘 간다 훨씬 좋다 이런 건 없단 말이야 세상에서 기타도 여기서 치던 여기서 치던 오늘 여기서 쳤으면 나도 이제 여기서 한번 쳐볼까 싶어서
며칠 전에도 한 아주머니가 막 흥분하면서 전화 왔어요. 선생님 강의를 보니까 동숙의 노래 그 진짜 잘 치시던데 막. 선생님, 야, 그 제가 서울인데 어떻게 하면 공주가 쓰려면 그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그 흥분한 그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벌써 딱 들어보니까 주민센터에서 조금 그냥 다닌 거로 그냥 그런 내가 미리 오지 말라는 식으로 아니가 겁을 준 게 아니고 사실 그대로 죄송합니다. 이 동숙의 노래를 한 곡 치기 위해서는 동숙의 노래를 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겪어와야 될 게 제가 겪어보니까 제가 사람을 가르쳐봐도 그렇고 제가 직접 겪어봐도 그렇고 최소 3년 정도 걸립니다. 이랬길래 그걸 질문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은 오직 돈과 비용과 선생님한테 얼마 수강료 줘야 되나 얼만큼 배우면 되나 이 시간과 돈 개념밖에 없거든요. 다른 게 없거든. 다른 문화 다른 가치가 개입이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3년 2년이나 뭐예요? 동숙의 노래 그걸 치는데 선생님한테 가면 3년 배운다고요. 근데 내가 무슨 이야기 해줍니까? 더 또. 그래요. 나한테 오는데 3년 동안 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 내 말뜻을 못 알아듣는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죠? 그래서 제 오늘 강의에 여러분 말뜻을 알아듣는 사람이 고수가 될 수 있고 잘 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시간, 비용, 규칙, 원칙, 뭐 맨날 뭐 따지고 뭐가 어떻고 뭐 외우고 암기하고 이런 데만 몰두해 있는 사람은 과연 고수가 되느냐? 아, 되게 어려울 겁니다. 저처럼 있죠. 여기서도 그냥 쳐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멜로디도 쳐보고 즐기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뭔가를 더 알고 싶을 때 또 조촌장을 찾아오고 선생님 내가 이 정도 치는데 이러다 보면 뇌의 성상이 쌓여서 고수가 되는 거지. 원칙, 원리, 규칙 뭐 이렇게만 하면 된다. 뭐 어떻게 뭐 이런 것만으로는 유튜브에 그래 강의 영상만으로 고수가 될 것 같으면 대한민국 고수 많은 사람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자, 진정한 고수는 즐기는 자에게 고수가 오고 시간은 즐기는 자의 몫이고 시간은 자꾸 돈으로만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예? 행복도 찾는 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지도 못하면서 자꾸 행복을 어디선가 있는 줄 알고 찾아가는 것은 마치 그 불로초 찾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또 졸민촌장의